해봐. 아우 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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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유 씨. 여기서 봐. 가자, 가자. 야, 다이빙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유니폼이 좀 촌스럽지 않냐? 최 PD님이 고신 끝에 올렸대. 더 강한 어려운 상대를 만났습니다. 기력! 아, 기력! 오, 기력, 기력, 기력! 김남춘, 그리고 최정환이 막습니다. 아, 최정환 선수가 몸싸움에서 지질 않네요. 심재형, 터치라인. 나가기 직전에 지경훈 선수가 포크를 얻었는데, 아, 이번에 심재형 쪽으로. 심재형, 심재형. 앞쪽 공간에서 박희성이 공을 잡고 힘이 따돌립니다. 하지만 최희영 선수가 노안성 연결! 역시 이석현 골입니다. 뒷공간을 허용한 청춘 FC.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FC 서울은 뒷공간을 계속 노리고 있거든요. 네. 그 뒷공간을 통해서 골이 연결됐습니다. 야, 서울에 들어 딱딱 아버지께 부러운데 너희들은 그냥 뭐 하는 거야? 또 내가 그렇지 분명히 어려울 거라고. 무섭냐? 내가 정상정을 할지 피하라고 했냐? 싸워 이겨! 정승경. 싸워 이겨! 정승경. 나만의 반칙입니다. 좀 더 긴장감이 느껴지고 약간 좀 거칠어졌고요. 박희성과 이동현. 네, 이동현 선수 헤딩 굉장히 좋네요. 네. 우선은 박진영 선수한테 앞쪽 나만을 슛! 아, 막아냅니다. 네, 박희성이 돌면서 슛! 골키퍼 이도환이 막아냅니다. 교체카드 어떤 전술 변화를 가져올지 지금 성치호 선수가 이상도현이나 우리나 상의에서 체력적으로 사이드 측면 수비수를 세우면 굉장히 오래 뛸 수는 없어요. 근데 공격 능력이 좀 있고 기술이 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좀 있어서 그 힘을 공격적으로 좀 몰아서 쓰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희영 앞쪽 김용섭! 김용섭! 슛! 이석이가 그때 골 넣고 저 우리 쪽 진영으로 뛰어왔을 때 그 스피드는 진짜 우사인 볼트가 더 빠르고 호나우도가 더 빠른 스피드였어요. 이석이한테는 골이 가면 그래도 걔는 볼을 다룰 줄 알고 볼을 어떻게 이제 패스 타이밍에 이렇게 주고 빠져나가고 그런 타이밍은 우석이는 잘 잡아요. 동료를 이용해서.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그거. 다 좋아했지. 그렇지. 유독 더 좋아했지. 그렇지. 아, 그래? 근데, 여기서. 경기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K리그 클래식 최강팀 중에 한 팀인 FC 서울을 상대로 청춘 FC. 전반전은 조금 아쉬웠지만 후반전 정말 멋진 경기를 했습니다. 제가 동우 형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이렇게 축구해와가지고 아는데 워낙에 그 형 어렸을 때도 잘했고 같이 이렇게 다부지게 해서 재밌었어요. 네, 지금처럼 뭐 좋은 경기력 많이 보여서 꼭 같이 경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희망의 끈을 잡고자 하는 그런 선수들의 그런 절박함이 경기를 위해서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저도 좀 감동을 받았고 희망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 청춘에도 많이 좋아졌네요.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몇 명 좋은 애들 보인다고. 애들이 많이 좋아졌네. 속상하죠. 할 거예요. 하죠. 경기 중 하죠. 마지막 이제 중요한 게임 다음 주 수요일이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냥 청주 내려가서 내일 하루 그냥 편하게 그냥 쉬는 게 더 나아. 네. 알았지? 네. 자, 오늘 경기 출전 안 한 선수한테는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다음 경기는 나 똑같이 다 기회 주겠어. 다음 경기 저도 돼. 몸 관리 잘해. 내가 지금 얘기했다. 네. 수고했어. 얼른 하고 가. 자, 빨리 샤워해. 81분에 딱 되는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저번에도 이 정도 뛰었는데 이 정도로 뛰어야 된다 하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좀 많이 밀려 있으니까 좀 아쉽죠.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안 좋은 건데 약간 좀 내성 같은 게 생겼나 봐요. 나는 언제 들어가지?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또 기분이 또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좋진 않았는데 그래도 마지막 경기니까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해야죠. 나는 이 밖에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낙엽보다 운동장에 떨어진 낙엽을 보면 왜 이렇게 쓸쓸한지 모르겠어. 선수 때도 그랬어. 이 낙엽을 보면 운동장에 떨어진 낙엽. 시즌이 항상 이때 되면 다 끝나잖아요. 점점 다가오니까 그때 되면 되게 쓸쓸해. We've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6개월간 이렇게 쉼없이 달려온 청춘FC 이제 마지막 딱 한 경기 팀으로서의 마지막 도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몸 풀고 있잖아요. 나 원룡이 형 한번 뛰어야지. 빨리 야 수호 여기 내려와서 오면 네가 받을 수 있잖아. 야 야 그대로 정현이 조금 더 그렇지 더 받자 이제 됐잖아. 그렇지 굿. 이거 봐라 이거 치고 나가. 더 나가. 여기 와. 고고! 가지 마. 강의가 있잖아. 기다려. 가면 더 멈춰. 봐봐, 이제 들어가면 되지. 수고했고 몸 관리 잘하고 추우니까 예. 잘 때 양말 같은 거 좀 신고 자고 이제 어떻게 컨디션 조절하냐가 더 중요해. 어? 예. 제가 몸 관리 좀 잘하고 그 가기 전에 시원하게 알 한번 돌려. 근데 컨디션 떨어졌어. 컨디션 떨어졌어. 서로의 익숙해져 잊고 있다. 그거 형의 팬이 준다고 했습니다. 오, 뭐지? 와 대박.
건강하세요. 응원합니다. 소중한 주병남. 하나하나 다 달라요. 글 쓴 게 가문의 영광입니다. 주병남 오빠. 아 이게 저 이렇게 일일이 다 만들어 주셔가지고. 날개가 있는데 날면 또 어떤가. 말 잘못 쓰신 것 같은데. 이런 거 좀 잘 썼네요. 용서 왕자님 말하는 거지. 축구할 때 이런 선물 받아본 적 있어요? 네, 그 조기축구 삼촌들한테 욕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 좀 더. 이게 8비트고 16비트는 이거 16비트고. 와 잘한다. 웅재야. 아니 어. 네가 하고 싶은 얘기 해도 돼. 응. 이거 자자 그 프리스타일이니까. 욕 들어가도 돼. 안쌤한테 편지. 안쌤한테요? 응. 듣고 있나 정환? 듣고 있나 정환? 얼령 듣고 있나? 원래 힙합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맞아 맞아. 괜찮아. 괜찮아. 죄송히 합니다. 배꼽 배꼽 배꼽. 일단 죄송하다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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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짜장면? 그냥 이거 썬데이. 어머님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 라면 끓일 때는 한번 해야 돼. 왜? 아니 아니. 저희 벨기에에서 온 거 아니에요? 뭐 팀이랑 엔티 같은 거 봤는데 거기서 짜장면을 한 20개를 줬어요. 근데 거기서 아침에 끓여가지고 먹는데 한 10개 다 끓였다? 근데 형들이 안 먹어서 내가 10개 먹었어. 진짜로?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야. 짜장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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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추워. 왜 이 감독 안 오지? 나온다 그랬는데. 야, 우리 악수 한번 하시. 안 맞아. 야 그동안 고생했다. 내일 경기 끝나면 니네가 악수 안 해줄 것 같아서 니 손 한번 잡아볼게. 내일 끝나면 못 볼 수도 있잖아. 니 경기 끝나면 니네 그냥 갈 거 아니야. 어? 야. 은룡이랑 해야 되는데 은룡이 안 오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초야, 네? 이 감독 2분 늦었어. 2만 원 거더라. 어? 자, 오늘도 재밌게. 모르겠어. 마지막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 내가 했잖아. 예전에도 얘기했지. 축구에는 마지막이 없다고. 어? 마지막 경기가 어딨어. 하잖아. 앞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야지. 응? 이 감독 봐. 이렇게 늦잖아. 2분씩.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재밌게 하자. 예! 훈련? 보러? 자, 게임 전에 하던 거 똑같이. 오케이? 예! 안 다치게 조심하고. 예! 오케이! 자, 좋아! 됐다. 아우씨!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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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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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씨! 여기서 봐! 가자, 알아다잉! 야,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유니폼이 좀 촌스럽지 않냐? 우리 최 PD님이 고신 끝에 올라갔대. 촌스럽지 않냐, 좀?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었어.